안 받아. 누군데 그래? 아, 아니에요. 암튼 약속 잡는다. 그런 줄 알아. 엄마! 여기 오랫동안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김경수 씨 친구분을 잘 아신다네요. 한번 만나보시면 소식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서 오세요. 저기 아까 전화 걸었던 사람인데요. 김경숙 씨라고. 아, 아 네. 이쪽으로. 대체 누구신데 경숙이를 찾으세요? 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꼭 찾아야 될 일이 있어서. 저도 연락처는 몰라요. 소식 끊어진 지가 언젠데요.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 친구분이세요?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어요. 그럼 거기 나와서도 쭉 연락하고 지내셨어요? 네. 결혼하기 전까진 간간히 연락하고 그랬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요. 일찌감치 결혼해서 신랑이랑 미국 갔다고 들었어요. 언제 결혼을 했는데요? 보육원 나오자마자 남자 생겨서 1년 만에 결혼해서 바로 미국 갔을걸요? 애는요? 애는 안 낳았어요? 애? 애 소식은 들은 적 없는데요? 이 목도리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김경숙 씨 거 아닌가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이게 경숙이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만. 다시 말해봐. 누가 찾아왔다고? 누군데? 확실하게 물어봤어야지. 뭐라고? 애 낳은 걸 물어봐? 아니, 기자가 아닌 건 확실하다 이거지. 아, 됐어 됐어. 끊어. 알았어. 알았다고 돈 금방 붙여준다고? 송 선생님, 저 신준호입니다. 아, 예.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선생님께 특별히 좀 부탁 좀 드릴 일이 있어서. 그 며칠 전에 그 헬스클럽에서 봤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라고. 아, 예. 찾으셨어요? 앉아봐요. 자. 이게 뭐예요? 아, 요새 통끼니를 거르는 것 같아서. 뭐 식단 편이 뭐니 그런 거 지키느라고 고생 많죠? 아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먹어도요. 이거 닭가슴살이랑 야채로 만든 거라서 칼로리도 그닥 안 높아요. 요새 어때요? 연습생 생활 재미있어요? 아직은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일단 다이어트부터 하래서. 그 계약서 한번 가지고 와봐요. 내가 공정 계약인지 한번 봐줄 테니까. 아, 아니에요. 그래도 계약은 계약인데 지켜야죠.